여러분, 한나란 날입니다. 제가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된 지가 벌써 6년 차가 되었는데 제가 사용을 하는 어도비 프로그램은 매년 그리고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저는 포토샵, 일러스트보다도 지금은 피그마랑 VS 코드를 더 많이 활용을 하던 웹디자이너라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는 하는 법을 까먹을 것 같더라고요. 포토샵과 일러스트 초보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실무자이신 분들께서도 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도서 제품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공부도 해보려고 해요. 도서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저도 강의 한번 따라서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맛있는 디자인 포토샵 앤 일러스트 CC 2024 버전 책이에요. 지금은 예스24 교보문고 그리고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경우 이렇게 사생활 보호, 웹캠 커버 굿즈를 증정을 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 커버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맛있는 디자인 도서 같은 경우에는 무려 6년 동안 연속으로 그래픽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도서로 이번에 포토샵 앤 일러스트 CC 2024 최신 버전이 출시가 되어서 저도 실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번 도서에는 AI 신기능을 반영을 하고 있는 개정판 버전이라서 현재 그래픽 업무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더더욱이나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일단 제가 책을 천천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따로 14페이지를 보니까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스터디 그룹에 참여를 해서 공부를 더 해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일단 이 포토샵 편에는 그래픽 기초 지식과 18가지 맛보기 핵심 기능, 레이어와 채널, 이미지 보정 활용 예제, 그리고 AI 신기능 활용 예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편에는 그래픽 기초 지식과 꼭 필요한 핵심 기능, 입체 그리기와 각종 드로잉, 이벤트 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AI 신기능을 활용 예제랑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빨간 고래에 저자분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QR 영상 강의가 수록이 되어 있어서 영상 강의를 보면서 하시면 더 쉽고 빠르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이 맛있는 디자인 포토샵 앤 일러스트 CC 2024 버전 책에 나와 있는 강의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템플릿은 한빛미디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서 템플릿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책은 간단 실습 예제, 한눈에 실습, 실무 실습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서 진짜 실무를 하는 저에게도 유용한 강의가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따라해봤는데 강의도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또 무료 템플릿이 있어서 쉽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2024년도에 새로 추가된 AI 기능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신버전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자인 저에게는 더더욱이나 도움이 됐던 도서였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디자인 포토샵은 일러스트 CC 2024 버전 책 설명과 함께 직접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맛있는 디자인 포토샵 앤 일러스트 CC 2024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도서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